안녕 동생들,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 안원이야. 지난 영상에서 아하바하에 대해서 설명해줬는데 잘 봤어? 아직 안 본 동생들은 1편을 먼저 보고 오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차세대 각질 제거 성분인 파하와 라하에 대해서 설명해줄게. 파하는 아하와 유사한 계열의 성분으로 아하처럼 피부 표면의 죽은 세포를 잘 제거해줘. 구조적으로도 아하보다 더 많은 하이드록시 그룹을 가지고 있어서 물과 조금 더 친하면서 분자의 크기도 더 크지. 수분을 끌어당겨 보습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보습제 역할도 하면서 분자가 큰 만큼 피부에 천천히 부드럽게 흡수되니 자극감도 적다는 얘기야. 자극은 적고 보습력은 더 뛰어나다니 건성이면서 쉽게 민감해지는 피부에 사용하면 좋겠지. 다만 자극이 적은 대신 그만큼 각질을 제거하는 필링 효과는 아하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 파하의 대표 성분으로는 글루코노락톤과 락토바이오닉 엑시드가 있어. 글루코노락톤은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안티에이징 효과를 볼 수 있고 피부 결과 안색 개선에 도움을 줘. 락토바이오닉 엑시드는 보습력과 항산화력이 뛰어나면서 유당에서 추출되는 파하 성분인 만큼 주사제나 미네랄 보충제로도 사용될 정도로 안전하다고 해. 다음은 라하. 라하는 아하, 바하 그리고 파하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4세대 각질 제거 성분이야. 카프릴로일 살리실릭 애시드라고도 해. 동생들, 살리실릭 애시드가 바하인 거 기억하지? 그래서 라하는 바하에서 유래한 성분이야. 바하처럼 지용성이기 때문에 각질 제거와 함께 모공 속 피지 제거에도 효과가 있어. 바하보다 지방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기름과 조금 더 친하기 때문에 피부의 유분 제거 능력이 뛰어나. 또 네 가지 종류의 각질 제거 성분 중 분자의 크기가 가장 크고 pH도 5.5로 정상 피부의 pH 조건과 가까워서 상대적으로 자극감이 덜한 부드러운 필링이 가능하겠네. 자극은 적고 유분 제거 능력이 뛰어나니 피부가 민감하면서 유분에 의한 여드름이 고민인 문제성 피부에 적합하겠지. 참고로 라하는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드름 주변의 염증만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 파하, 라하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줄게. 파하와 라하는 아하와 바하에 비해 햇빛에 대한 광감인도가 낮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 하지만 햇빛에 노출될 경우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걸 추천해. 파하와 라하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완벽히 파악되지 않았고 배합판도와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저자극 성분이긴 하지만 다른 성분과 마찬가지로 낮은 농도로 시작해 점차 사용량을 늘려 자극을 피하는 것이 중요해. 마지막으로 아하, 바, 파, 라 네 가지 성분을 표로 정리해서 보여줄게. 자, 이렇게 해서 언니가 아하, 바에 이어서 파, 라까지 네 가지 각질 제거 성분에 대해 모두 설명해줬어. 각자 피부에 맞는 각질 제거 성분 이제 잘 알겠지?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은 성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